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오래 끌어봐야 어차피 저분이 이길 수가 없던 대국이라 가지고 일단 만화가고 명포 놓고 정형포진 차려보죠. 일단 명포까지 놓아보고 좀 전에 그분이죠, 그죠? 예. 네. 차키로 확보하고 귀상까지 나가보고 있습니다. 상위 나가서 좀 공격적으로 둬보죠. 네, 조안이 바뀌었네요. 중앙조를 열든가 뭐 그런 수를 두지 않을까 싶고 기마까지 올려보죠. 포가 먼저 넣으면 이 왠지 느낌이 양기상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 올렸는데 차가 빠르게 진출해보죠. 양기상 느낌이 좀 납니다. 조를 모으진 않았는데 양기상 하려는 느낌이 좀 나가지고 일단 졸래나 합졸했을 때병 열고 이제 상이 나가서 양덕을 노리겠다. 상이 나가서 양덕을 치겠다면 밀어올리나요? 아, 대체 차가 여기서 막는다. 그럼 이제 여길 때린 수가 있거든요. 여길 때리고 먹었을 때 차가 이 자리에 간다. 밀면은 차로 먹고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먹으면 됩니다. 먹겠죠? 그럼 차가 여기 오면 밀지를 못하거든요. 피하면 뒤에 막아 죽고 요 자리 죽었죠? 밀면 차로 먹고 양덕이 됩니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먹으면 되고. 아, 상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를 한번 달라고 해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마가 먼저 차를 걸고 뭐 이렇게 상이 뜨는 수. 상이 뜨면 이제 사로 받겠죠. 양빵인데 여기를 먹고 들어오겠다고 아마 사를 이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한번 응수를 해주고 마가 먼저 뜨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가 먼저 뜨고 차를 걸고요. 차가 이탈을 하면은 그때 상이 뛰어 들어가는 수가 좋겠네요. 그러면은 포화 걸고 말을 걸고 차 걸렸는데 먹죠. 죽어 먹어야지. 상이 뜨면서 말을 달라. 먹으면 되죠. 다 주시는데 먹으면 되고 여기까지 먹어볼까요? 양포 다 날려볼까? 에이, 못 보라. 못 보고. 다 먹고 갑시다. 먹으면 이 사가지 먹을게요. 안 먹네요. 안 먹으면 돌아오지 뭐. 이러면 끝났죠. 지금 14점 차이 나는데. 이제 공수비합시다. 이쪽에 기물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 틀어버리죠. 수비 한번 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뭐. 장구 불렀기 때문에 사러 받고 뭐. 이제 뭐 양덕 때리겠다 뭐요 정도거든요. 아, 여기는 먼저 밀어 올리신다. 일단 차키 열고 차가 나가서 졸 달라고 하겠습니다. 졸을 달라고 하면은 먹고 장군이죠. 요렇게 한번 넣어보고 뭐. 당기면 피한다 이런 얘기인데 밀어버려야 되거든요. 아, 밀면은 죽었죠. 바꿔먹게 해야 되는데 교환해버릴까 그냥. 밀면은 먹으면은 마가 있기 때문에 차가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아니면 당기면 피한다 이래야 되겠죠. 먹으면 차가 죽으니까 이렇게 피할 겁니다. 또 당기고. 그러면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가겠죠. 아, 이렇게 민다. 먹어봅시다. 차로 먹으면 이제 바꿔먹는 거죠. 바꿔먹으면 되는데. 먹고 갑시다. 마로 조를 걸고 마가 떠서 또 조를 걸고 상이 있어서 먹지 못하지만 지금 먹어도 되겠네요. 정리할게요. 먹고 포로 상으로 퍼먹으면은 여기까지 먹고 이렇게 정리합시다. 먹고 정리하죠 뭐. 그리고 이제 뭐 마루 조를 먹던가 대충 먹으면 끝나네요. 잘 놓습니다. 양기만데 이제 찾기를 안 열었네요, 그죠? 찾기를 먼저 확보합시다. 초에서 오히려 묶여버리죠, 이렇게. 그 집만 와갖고 일단 면포 놓고 중앙 조를 한번 달라고 해볼게요. 상 일단 나오셨는데 일단 조를 먼저 한번 달라고 해보고요. 올려서 대응을 하셨는데 이렇게 변으로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마상이 나왔기 때문에 상이 먼저 진출하겠습니다. 변으로 못 쓸게. 그리고 병렬어서 상 나가볼게요. 이제 상 나가면 이제 양방 걸리니까 뭔가 응수를 해야 되고, 상이 나가서 이 조를 달라고 한번 해보고 올려서 대응을 했네요. 기막까지 진출하고 얘가 묶였죠. 묶여가지고 초가 오히려 약간 후수가 된 느낌이죠. 차와 조리 묶여가지고 상이 나서 이제 차가 뭐 이런 자리 들어서겠다 이런 거고요. 안공을 갖춰봅시다. 수비를 하죠. 상으로 치고 이제 먹으면 뒤에 막아죽는다. 차로 말을 한번 지켜주고 안공을 갖춰보겠습니다. 장구 불렀기 때문에 공을 내려주고 중포로 운영을 하시네요. 또 뭐 살을 놓고 포로 뒤집고 일단 양포 분할을 시도하면서 두겠습니다. 상으로 치고 먹으면 포로 뭐 여기를 먹겠다 뭐 요런 느낌이네요. 일단 안골 먼저 갖추겠습니다. 상으로 뭐 여기를 이런데 때릴 수 있겠네요. 먹으면은 여기를 치고 먹으면 되죠. 지금은 근데 얘가 못 돌아갑니다. 그죠? 돌아갈 수가 없죠. 벽이 막혀가지고 먹으면 이제 포로 치겠다 이런 느낌이고 먹고 합시다. 먹어도 될 것 같네요. 포로 이제 먹겠죠. 그리고 이제 뭐 분할을 하면서 두겠습니다. 포를 넘겨주고 네 안 먹으면 또 밀고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먹었습니다. 막아놔서 이제 여기를 먹고 이제 먹으면은 먹겠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이 포가 이렇게 넘어가 버려도 되죠. 묶어버리는 요렇게도 봅시다. 차 말을 묶어버리죠. 못 움직이게 막음 뜨면은 뒤에 차가 죽으니까 부동이죠. 부동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이쪽 조를 먼저 한번 달라고 해보고 차가 이 조를 달라고 먼저 했고요. 뭐 졸병대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가 뜨는 수는 이제 마가 같이 여기를 때리면서 이제 차로 포를 걸면서 외통을 노리니까 그 수는 좀 안 될 것 같고 마가 이렇게 뜨면서 포로 차를 걸고 마가 포를 걸 수 있는데 이 마가 뭐 여기를 때리든가 이러면은 이 포가 외통을 걸리죠. 차가 먹으면 그런 수가 좀 있고요. 여기를 한번 밀어볼 수 있겠네요. 먹으면 뒤에 마가 죽으니까 요렇게 한번 밀어보면은 친다 이런 건가? 마가 뜬다 민다. 마가 뜨는 수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마가 일단 한번 떠볼까요? 포와 이 조를 한번 걸어봅시다. 포가 만약에 여기를 치면은 병을 당기면서 먼저 한번 걸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를 먹는 수도 되고 뭐 여기를 포를 달라고 하는 수도 되고요. 먹는 수도 되겠고 여기는 죽이고요. 먹고 와봅시다. 일단 뭐 여기를 먹을 수도 있고 여기를 먹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를 먹는 수도 되고 일단 뭐 장군 한번 불러볼 수가 있고요. 장군의 응수를 먼저 한번 보고 공을 내리면 이제 마장이 차가 죽으니까 일단 뭔가 응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을 바로 내리지 뭐하죠. 이렇게 쓸거나 이렇게 쓸어도 이제 마장이 차가 죽네. 이렇게 쓸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먹으면서 먼저 천공을 좀 쉽게 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여기는 죽이고 포가 이렇게 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병을 당기면 이 포가 죽으니까 요렇게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 포를 먹으면 그냥 먹도록 하고 병을 당겨서 포를 잡는 수로 한번 노려보죠. 차로 먹을게요. 다음에 당기면 죽으니까 뭔가 응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를 먹어도 이렇게 먹어버리면 이 포가 죽었죠. 포장에서 이 포가 못 뜹니다. 이 다리를 놔서 이 포가 넘겠다고 하셔야 됐는데 다음에 당기면 죽으니까 딱 먹으면 되고요. 포가 좀에서 역전이 나왔죠. 다음에 차가 요 자리에 가면 이 졸과 이 졸이 양빵이 걸리네요. 요 자리에 가봅시다. 차가 여기를 먹을 수도 있고 여기를 먹을 수도 있죠. 이 차가 있으니까
먹고 합시다. 요렇게 먹는 게 낫겠네요. 대차를 아예 해버리게요. 먹고. 차가 요 자리 먼저 잡고요. 여기를 먼저 달라고 해보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하면서 이제 병을 열면서 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살을 먹는 수 한번 노려보죠. 포가 있으니까 차가 살을 때리고 들어가는 수가 있죠. 여기 장구 치는 수도 있고. 이러면 또 사가 공짜가 되고요. 사성 가서 이제 앞장이나 뭐 이런 데 끼우는 수도 한번 노려보죠. 앞장 부르고 이제 살을 받으면은 달라고 한다. 그런 수를 둘 수도 있고. 일단 장 불러봅시다. 사로 받게끔 하고. 그리고 뭐 마가 뛰어나가는 수가 좋겠네요. 마가 조를 걸고 조리 걸렸으니까 뭐 합주를 하면 마가 여기 가면서 외통을 노리면서 두면 끝날 것 같습니다. 차로 지켜야 되거든요. 먹고 들어가면서 그냥 끝나겠네요. 대국이 차로 먹을 수밖에 없을 때 정리 갑시다. 요렇게 두면은 끝났죠. 모이기죠 상대방분이. 계속 둬야 되나요? 졸병대만 붙이면 그냥 끝나니까 졸병대 교환합시다. 11점이니까 졸병대만 붙이면 그냥 대국이 끝납니다. 먹으면 끝이죠. 잘 봤습니다. 이렇게 대국이 종료가 되네요. 포가 아까 이제 귀환을 좀 하셨어야 했는데 이 포를 죽이는 바람에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 것 같습니다. 기마대 기마대국이고요. 기마초 찾길 열고 진행합시다. 차와 병을 묶어놓고 찾길 안 열었는데 양찾길 엽시다. 6단 브릿지인데 면상 같습니다. 그죠? 이러면 양찾길 열었기 때문에 포가 차를 걸면은 차가 진출을 못하니까 차가 빠르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양찾길 열은 의미가 있는 거죠. 차가 빠르게 나가서 공격하겠다고 양찾길을 열었는데 포가 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이 나가서 시켜줄게요. 차가 말을 시켜주고 포가 차를 걸었는데 차가 뭐 요런 자리 오면은 이 변의 병은 죽은 것 같습니다. 상으로 치면 되죠. 말을 먹으면 포로 먹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공짜. 말을 먹으면 이제 포로 먹으면서 병으로 먹지를 못하죠. 차가 죽으니까. 이렇게 먹지를 못합니다. 차가 죽으니까. 뭐 이렇게 밀어가지고 뭐 상으로 차를 한번 걸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별로고요. 이렇게 고동상으로 와도 되는데 그런 것보다 일단 여기 살을 한번 누를게요. 들어가서 나중에 마가 가서 이제 포가 이런 자리 배치를 해도 되니까 상이 이제 돌아와도 되고요. 마로 보고 어차피 포를 먹습니다. 집만 나가고 이제 면포를 일단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면포를 한번 놓아보죠. 상은 어차피 죽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 자리가 아니라가지고 포를 넘겨주고 지금 이 기마도 못 나오거든요. 그런 수를 좀 두려고 계속 놔두고 있습니다. 상자가 됐어요. 이 마가 못 나오죠. 마가. 상이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요번에 한번 돌아와 봅시다. 그리고 차가 이렇게 포 달라고 하면 이 포가 죽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포 달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포 달라고 먹고 공격 갑시다. 때려버리죠. 마 먹을 수가 없고 장군 부르고 뭐 상이 뛰어나가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병으로 먹지 않을까 예상되어지고요. 열고 장군이죠. 병으로 다시 막나요. 그러면 상이 진출하면서 또 달라고 하고 공을 틀어버리셨다. 그러면 이제 또 상이 나가가지고 포로 이 상을 먹겠다고 한번 넣어볼게요. 포가 빨리 이 자리 배치를 하는 게 좋겠죠. 차가 지금 여기 와도 지금 양빵이네. 일단 뭐 양거리를 한번 해봅시다. 먹고 가죠. 이득을 취하고 가죠. 여기 먹을 수 있죠. 먹고. 네, 김동기님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걸려있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응수하나 한번 보고요. 차로 지키든지 뭐 올리든지 뭐 그런 수를 두겠죠. 일단 말을 한번 날라고 해볼게요. 이게 상이 뜨면 이제 마을에서 걸린 자리라 가지고 차가 요 자리 가면서 말을 먼저 한번 달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기마까지 한번 진출해보죠. 포를 이제 능지했다? 뭐 그런 의도 같고요. 마가 나가면 상으로 치네. 나갈 수가 없죠, 이쪽으로. 병을 달라고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이제 뭐 중앙으로 나가서 여기 뜨면은 양파가 걸릴 수도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안국을 좀 갖춰야 할 상황인데요. 뭐 양포 분할도 할 겸 안공도 좀 하고 합시다. 포를 분할 배치를 좀 하죠. 포가 여기 와서 여기 오는 수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자리 공성 라인에 좀 배치를 한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포를 이제 기포로 배치를 좀 하겠습니다. 포도 배치도 하고, 지금은 이제 대차로 붙이면 상으로 여길 때리기 때문에 당장 대차로 안 붙이실 것 같고요. 포가 있는 쪽으로 이제 살을 넣고 궁을 이쪽으로 좀 안공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안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포가 넘어서 차를 달라고 하겠다 뭐 그 정도 같은데, 뭐 궁을 한번 틀어볼게요. 안공을 먼저 한번 갖춥시다. 포가 차를 달라고 한다. 뭐 차 피하면 되니까 당장 뭐 죽는 김은 없고요. 뒤에 이거는 그냥 밀어버리면 되죠. 상으로 뭐 양덕을 치겠다는 거고. 마가 있으니까 밀어봅시다. 어디 가는지. 차가 한번 빠져볼게요. 요렇게 빠지면 되겠네요. 마가 빠지면서 포로 말을 걸겠다 뭐 그런 건가요? 여기 가볼게요. 마가 걸렸으니까 뭔가 응수려야 되고, 포로 뭐 말을, 이 상을 때릴 수도 있겠네요. 포로 상을 때린다. 뭐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 마가 빠지면 포에서 이제 여기가 걸린다는 얘기인데, 일단 마가 병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상 빠지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 여기서 걸린 자리여가지고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먹고 갈게요. 마로 먹으면은 차로 먹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가 끼우더라도 이 포가 있어가지고 그냥 포가 넘어오면 되거든요. 대차 그냥 됩니다. 먹고 이제는 살을 넣고 포가 하기포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공성 쪽으로 포를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 차가 빠지면서 뭐 여기를 노리는 수, 포만 배치를 하면 장군이니까 마가 못 뜨니까 그죠. 차가 이렇게 오면서 양방 그런 수로 노릴 수도 있고, 이제 뭐 사놓고 포를 이쪽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공성 라인에 배치를 하죠. 졸명대 붙인다 이런 건가요? 안 먹으면 되죠. 먹으면 마가 죽기 때문에 안 먹으면 됩니다. 여기 먼저 배치를 하고, 말을 달라고 하면 마가 여기 왔다가 여기 귀마, 양기마 형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차가 한칸 빠지더라도 여기가 상수로 걸리죠. 어잉? 병이 죽는데? 먹고 합시다. 공짜로 먹어야죠. 뭐. 먹으면 되고, 점차가 더 벌어지죠. 변의 병까지 죽이셔가지고. 일단 또 장군 한번 불러볼 수가 있고요. 차가 일단 포를 먼저 달라고 하고, 포가 걸렸으니까 뭔가 응수하실 거고, 장군을 부른다. 아니면 이 차가 가가지고 이 포랑 차랑 묶어놓는 수도 좀 둘 수가 있고요. 일단 장군도 불러봅시다. 공격 공격 가보죠. 차장을 부르면서 외통을 노리겠다. 포를 먹으면 차를 먹기 때문에 외통도 한번 노려보고 공개적으로 더 보죠. 다음에 장군의 외통이니까 살 올리셨고, 이 포를 이제 넘기는 수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장군을 불러볼 수 있겠네요. 포를 먹으면 장군의 이 차가 죽네요, 그죠? 장군을 부른 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장군 부르면은 궁이 올라오면 이 차장이 외통이니까 포가 먹었을 때 또 차장을 부르면서 이 차를 먹는 수가 좋네요. 포를 하나 더 먹죠. 포가 차를 먹을 거고, 또 먹으면서 장군에 궁이 올라오면은 차가 차를 먹죠. 올라가면 이제 2차장이 외통이니까 올라가지 뭐하고요. 포가 먹었을 때 먹고 장군, 궁이 올라간다 차가 차를 먹는다, 포를 하나 더 먹게 되니까 이득이 나옵니다.
포를 걸었으니까 포가 아마 앞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포다리를 끊으면 이제 반대로 넘어가겠다. 뭐 그 정도 둘 수 있겠고요. 일단 포를 달라고 재봐야 되겠죠. 다리를 끊으면서 착을 냈으니까. 포가 이렇게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 여기 가네. 여기 갈 수도 있죠. 쓸면 막아주니까 어차피 여기 가도 반대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의도고요. 차가 반대로 또 갑시다. 이 공이 못 내려가게끔도 하는 거고 공 있는 쪽에 배치를 하면서 상을 달러 왔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상과 아 바와 차를 양방 한번 걸어보면은 차가 뭐 이런 자리에 가서 명을 막지 않을까 싶고 여기 가봅시다. 또 여기 먹으면서 여기 외통 나오거든요. 차가 뭐 이 라인을 벗어나진 못합니다. 그냥 주네요. 근데 기포로 넘기는 것도 선수네요. 이 나중에 뭐 장군 이런 것도 노릴 수가 있고 요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먹으면은 조를 쓴다. 그리고 겸장이 외통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 노려봅시다. 차가 조를 먹으면은 쓸면서 차를 달라고 한다. 차가 말을 먹으면은 포장 상장 겸장이 외통이죠. 잘 넣습니다. 이게 겸장이라서 포장도 있고 상장도 있어가지고 외통이 나옵니다. 포장 자체도 막을 방법이 없네요. 그죠? 기물이 없어가지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가 부동이고 요렇게 끝나네요. 떡밥이었습니다. 떡밥. 조리개 떡밥이죠. 72수 네 한번 봅시다. 72수 아 네 포를 넘기는 것도 선수 맞네요. 장군의 외통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포장이 이제 외통이니까 요렇게 둘 수 있겠네요. 포장 치면 차로 막겠다. 그래도 이제 포장을 먼저 불러볼 수 있겠네요. 차로 막으라고 하고 상이 열렸으니까 차로 막으라고 하고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요런 수도 둘 수가 있겠습니다. 포가 넘더라도 차가 올라오면서 먼저 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뭐 요런 식으로 둘 수 있겠네요. 외통을 방패하면서 그죠? 아니면은 아 상이 뜨지 뭐하죠. 상장이니까 달라고 하는 수가 가장 낫네요. 이런 식으로 둘 것 같습니다. 포장 방비하면서 그죠? 만약에 차를 먹으면 어차피 외통이니까 여기서 차를 먹지는 않겠죠. 그죠? 먹으면 이 장이 그냥 가죠. 장군의 외통이니까 넘겨가지고 차가 아마 외통을 먼저 방비를 할 것 같은데 상이 걸렸기 때문에 일단 먼저 장군을 불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차가 피하면은 상을 그냥 먹어버리죠. 이렇게 근데 졸장도 똑같죠. 졸장 뭐 그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은 뭐 졸장 부르고 차로 막으면은 또 뭐 마가 뛰어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도 둘 수가 있겠네요. 전진전진 하면서 그죠. 피하면은 또 마가 뜨면서 장군 뭐 이런 식으로 외통도 나네요. 겸장이 요런 외통도 있네요. 차가 말을 못 먹으니까 마장에 외통이 나오네요. 이럴 수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